한 주간 재밌었던 일 살펴보는 위클리 모먼트 스맥다운에서 있었던 일 이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군터가 제비오 우즈를 상대로 타이틀 방어전을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군터가 작년 6월에 챔피언에 오른 이후에 거의 10개월 넘게 챔피언 벨트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 집권하는 상황에서 제비오 우즈가 오늘 도전자로 나섰습니다. 지난주 백스테이지에서 둘 간에 어떤 좀 트러블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경기까지 성사가 됐는데요. 제비오 우즈에게 기대를 거는 부분은 오늘 경기가 열렸던 오하이오주 콜롬비아가 제비오 우즈의 고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고향에서 대반전을 일으키면서 챔피언에 등극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는데요. 과연 기대대로 경기가 펼쳐졌을지는 한번 경기를 보면 아실 것 같고요. 어쨌든 군터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장기 집권, 과연 제비오 우즈는 어떻게 막아섰을지 군터와 제비오 우즈의 경기 영상 자료 확인하시죠. 싱글 레슬러로서는 군터에게 많이 좀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군터가 뽑아내는데 제비 우즈가 저항하죠. 챱으로 맞서보는데요. 네. 차베 위력이 다릅니다. 그렇죠. 뭐 이렇다 할 공격을 지금까지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제비 우즈도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잔펀치 여러 방이 들어갔으나 더블로 넘팠습니다. 군터의 묵직한 한 방이면 바로 커버예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저런 기술을 인간 풍차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더블 언더우 자세에서 그대로 스플렉스. 카운트는 2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더블 언덕 자세, 수플렉스 자세 곧바로 핀으로 연결합니다만 미국으로 오면서 이걸 이제 릴리즈 형태로 던지는 형태로 바뀌었죠. 하지만 군토도 차베 데미지가 좀 있네요. 가슴팍이 굵게 물들었습니다. 제비우즈가 저항하면서 군토가 지금은 경기도 안 끝났는데 너무 좀 여유를 부렸고요. 그렇습니다. 밀어냈습니다. 펀. 저런 하체를 킥으로 차는 공격은 굉장히 영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역시 빅맨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 같은 경기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지? 고향 팬들의 응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제비 우즈. 자, 여기서는 빠져나왔고 안면 쪽에 펀 넣었습니다. 자, 디스커스 포함. 네. 제대로 임팩트가 들어갔어요. 제비 우즈도 어쨌든 WWE 2013년부터 활약하면서 이제 이런 챔피언십 하나 정도 가질 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2021년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챔피언 벨트 싱글 레슬러로서 이룬 건 아직 없거든요. 네. 자, 갑니다. 제비 우즈가 두 큰으로 쐈습니다. 체중이 완전히 실렸어요.